오케이. 당연히 해야 될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 걱정 안 돼. 오, 대단해. 3, 스포츠. 오, 100점. 매치까지 한번 해봤다. 오케이. 오케이. 집안에서 어디에 무엇을 볼수 있는지 묻고, 어디에서 뭘볼수 있다. 그쵸. 나의 집은 그쵸? My house. My house. Okay. 그래서 넌 거실에서 뭘볼수 있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예빌이 벌써 다 했어. 오늘 뭐 배웠어요? 네. 모른다고? 롤러를 배웠다고? 롤러를 배웠겠지, 롤러.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see? What의 뜻은? What? 와서 쓰신 뭐죠? 무엇인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C의 뜻은 보다 무슨 C? 아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누가 숨어 있다가 너는 본다. You see.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You see. 잘 가요. 그 다음에 in의 뜻은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에서, 그래서 거실에서 이 말이죠.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네. 그래서 거실에서 뭐를 보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늘은 우리 텔레비전 쓰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나올까요? I see.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Wow.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도 90호. 여기에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전부 다 무슨 시야? 전부 다요? 이름 시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도 90호. 뭐라고 물었는데? What? Do you see? 그럼 여기 거실에서 한번 붙이고 싶으면 in the living room 되겠죠. 예. 그래서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했더니 I see a sofa. 오케이.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계속해서 이번에는 벽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I see a 아이가 무슨 뜻이야? 아이란다. 네. There is a There is a picture picture. on the wall. 그렇지.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그래서 진효가 전번 시간에 on 막 물어봤는데 이제 on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on이 on the 위에. 그렇죠. 그럼 on the wall은 on the people. on the wall의 뜻은 on the wall이요? 그벽 위에.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근데 만약에 there is a picture on the people 하면 사람 위에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위에 오케이. 자, there is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there is는 무슨 뜻이다? 뭐뭐가 있다.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데 is니까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써요.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써요.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렇지, there is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There are many pictures. 그러면 그림이 많이 있는 거지, 이번에는. 어의 뜻은 하나. 하나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셀수 있는 녀석이 하나로 오지, 이렇게 여럿으로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하나가 있어요란 뜻이죠. 그림 하나가 있어요. There is a picture. 그림 하나가 있어요. There is a picture 어디에? on th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소파 옆엔 등이 있대요. 그렇지. Beside the sofa. 그렇지.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뭐라고요? There is a lamp. Beside 그렇지. Beside. 들어보면 되겠죠?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Beside it is a... 네? Beside it is a 옆에. 뭐뭐 옆에. 그럼 뭐뭐 안에는? In. 뭐뭐 위에는? On. 뭐뭐 옆에는? Beside. 내가 뭐뭐 옆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네. 맞죠?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부엌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Okay, 그래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Okay, 그래서 부엌 안에서 In the kitchen.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고? 화장실. 얘는 무슨 소리고? Key. 그다음에 얘는 Tea. 얘는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계속해서 나는 식탁, 냉장고 그리고 식탁.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렇죠. 근데 집에서 우리가 클래스 카드 할 때요. 나 아침에 클래스 카드 했단 말이에요. 그냥 두둥 그냥 리프트레이터. 그냥 이거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뭐뭐 리프트레이터 이렇게 불렀어.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는 다 했어요. 리. 그 다음에 얘는 푸. 프리. 리프리. 리프리. 그 다음에 드레이. 드레이. 리프트레이터. 저희 캠핑 잘 갔다 왔어. 어디로 갔어? 좋은 데 있나 어디? 어디인지는 몰라. 그냥 아빠 따라 무조건 갈 거야? 아빠 캠핑 좋아하세요?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아빠도 대구로 출장을 가가지고 여행을 못 가요. 조금 있으면 캠핑 여행 끝난 그 방학 끝난 다음에 방학 끝나고 방학 한마디로 자담 중가? 이제 방학 끝나고 28일, 29일, 30일 날 세영이 아주 좋은 펜션 남았어요. 선생님 미끄럼틀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미끄럼틀이 엄청 오케이 그래서 테이블 refrigerator sink 공통점은 테이블 refrigerator sink의 공통점은 공통점이요? 한 개다 전부 다 무슨 시다? 이름 시 그래서 이름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는데 한 개다도 맞는 말 맞아 한 개도 맞아 이들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요? Water is in the sink. 인더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아?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래서 식탁 위에 꽃병이 있대요.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그렇죠.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문제 아니죠? 그렇죠? 베이스, 꽃병이죠. 그래서 꽃병이 있어요. There is a vase. 그 식탁 위에 On the table.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도 영어 아예 부른다요? 응? 영어 들을 때는 그 제목이 그 오케이 구글이잖아요. 그 구글을 저도 영어로 썼는데 형도 영어 알잖아 라고 했는데 저걸 탁 쳤는데 구글이 아니고 이상한 그냥 아무거나 쳤어요. 괜찮아요. 나 빨리 합시다. 싱크대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What? 냉장고가 있어요. There is a... 그쪽에 책 가지고 와야 돼. 네? 그쪽에서 책 가지고 와야 돼. There is a refrigerator. The sink. 그렇지. There is a refrigerator. 네. Beside it. 어? 그 중에 뭐예요? 어? 그 중에 더 앞에 거, 더 숫자 적은 거.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소리. 리. 그 다음에 얘는. 프리. 네. 드레이. 드레이. 리프리지레이터.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렇지.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시험 때 B-A-T
여기까지 네, 찍었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 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 배. 배.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문다고 했죠. 배. 즈. TH는 배. 즈. 여기선 배. 배.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이제 화장실에서 보이는 거. 나는 거울, 욕조, 세면대, 변기가 보인대요. I see a mirror. A mirror.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y. Okay. 여기까지 소리.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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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뭐라고요? 뭐라? 빨리빨리 좀 하자.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그렇지.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벽에는 좀 자 진우야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안 될까? 빨리 끝내야 돼. 너 오래 하면 싫잖아, 그렇지? 빨리 끝낼 수 있게. 바로 가볼까? 뭐지 그거? What do you want? 지금 무슨 말 하세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렇지. 그래서 거울이 있습니다. There is a mirror. 벽 위에.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kay. 다른 친구들하고 진유하고 이렇게 1대1 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계속 보고 있어. 진유는 계속 딴 데를 보고 있어.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서 숙제할 때 집중 안 하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 숙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까 하기 싫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집중해서 빨리 끝냅시다. 네, 그 다음에 세면대 옆에는 변기가 있대요. There is a turn. 좀 더 큰 소리로.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그렇지.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오케이. 자, 하나 끝나고 나서 딴 데 안 보도록 한번 해봐. 지금도 방금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쪽으로 한번 봤자, 그렇지? 다음. 오케이. 침실에 뭐가 보이니? 조금 크게 안 들려.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이제 침실에 있는 물건들을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또 딴 데 봐.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그렇지.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The bed. Okay, pillow. Pillow. Okay, 여기까지 소리. Pillow. Low. Pillow. Okay, 그래서 뭐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There is a pillow in the, 뭐지? Bed.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Okay, 그 다음에. 얼마나 남았죠? 책상 옆에 옷장이 있어. There is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closet 아니고 there is a closet. 나 뭐라고요?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이 책에서는 어디에 뭐가 있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이 보이니? 어디에서 무엇이 보인다. 이거 배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